박수로 맞아주세요. 세상에 카메라가 이렇게 그 영화에 그 팬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약간 엔차관람을 하시는 그 느낌이 좀 나는데 네, 아무튼 오늘 그 그러면은 감독님부터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지옥만세를 만든 이보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를 연기한 방효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체린 연기한 정이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미 역할 맡았던 오우린입니다. 지옥만세가 개봉해가지고 이제 3주 정도 되어가는데 관객이 또 1만 명 훌쩍 넘는 네, 또 그 저희 팟캐스트에 감독님이 나오는 편이 있는데 감독님이 대운이 들어왔다 치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운이 온 기분이 조금 오나요? 어떠세요? 대운의 물살에 휩쓸리고 있는 느낌이고요. 물살이 와서 이번에 꽉 쥐어잡겠다 해서 사실 영화가 뭐 관객분들한테 반응도 있고 그리고 소개된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일단 저희 배우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영화 만들고 GV로 관객분들 만나면서 이런 자리를 가지는 게 저한테 더 힘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거의 뭐 GV계의 장윤정으로 매일매일 하고 계시잖아요. 놀랍게도. 네, 그래서 오늘 혹시 N차 관람이신 분 계신가요? 거의 절반 좀 넘는 분들이 이렇게 몇 번씩이나 보게 만들 그런 작품을 만드셨다는 게 좀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 GV분들이요. 죄송합니다. 배우분들도 그 GV를 좀 여러 번 하시면서 관객분들을 또 여러 번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아마 뭐 작품 나왔으니까 검색도 해보시고 할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뭐 감상이나 후기 이런 것들 있나요? 당연히 너무 많아서 저희도 이제 감독님이 항상 저희 단톡방에 뭔가 재밌는 후기나 또 그런 글이 있으면 저희 칭찬글이나 이런 거 있으면 되게 많이 캡처해서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보면서 엄청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많은데 그냥 저는 2주 칭찬글 중에 짤만 봐도 정이주 배우의 광기가 느껴진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강유림 배우님 얘기가 아니라 정이주 배우님. 네. 그 후기를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요새 맑은 광 이런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세영님은 제일 뭐 좋아하시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그 단톡방의 감독님이 최근에 감독님도 귀찮게 하시네요. 최근에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신 소묘로 네 소묘로 엄청 네 그게 가장 최근에 인상 깊었던 팬아트를 받는 일도 흔치 않은 일인데 엄청 사람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오리 배우님은? 저도 그런 거 다 봤는데 인상 깊었던 게 저번 GV 때 오셔서 그 사인 해달라고 하시면서 꼭 죽지 말고 살아라는 거를 써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엉엉 울면서 그 말, 그 마음, 그 메시지에 되게 슬프고 힘이 됐고 저 꼭 살아서 더 떠올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인상이 깊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새 배우님께서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약간 다 같이 좀 광기 있는 느낌으로 기대했는데 오늘 완전 너무 상큼하신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게도. 네, 그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새 배우님께서
실제로 맡고 싶으셨던 역할은 다 달랐다고 지금 맡으신 역할이랑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리 배우님은 남이랑 선우 역할 동시에 오디션 보셨고 강유림 배우님 채린 역할을 하고 싶으셨고 네, 정희주 배우님 주희정 배우님은 정희주 아 죄송합니다. 주희정 배우님은 선우 역할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잘못 써달라고. 근데 이제 캐스팅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제 본인이 해석한 그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배우분들이 해석한 꼭 표현하는 건 달랐을 테니까 그걸 보면서 또 어떤 느낌이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채린이랑 선우 둘 다 되게 하고 싶었었는데 채린 역할이 굉장히 입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다른 캐릭터들도 전부 다 굉장히 입체적이라서 그런 캐릭터를 만나면은 정말 잘 연기하고 싶다 하는 연기 욕심 이런 게 되게 끌어오르거든요. 그래서 채린이를 잘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선우의 그런 엉뚱하지만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거를 내가 한번 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이는 우리 배우한테 정말 찰떡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욕심나진 않았어요. 저도 오디션 볼 당시에는 세 인물의 대사를 다 읽어봤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채린에 맡게 되었는데 이 두 배우가 표현한 선우와 나비를 보면서 너무너무 내가 그냥 채린이 해야겠다 그래야 이들의 선우 나비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관객으로서 그냥 재밌게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선우 언니 오디션 때 봤었는데 보고 나서 아, 난 선우를 할 수 없어 라는 걸 느낄 정도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채린도 사실 제가 만약에 채린 맡았으면 되게 약간 껄렁껄렁 일치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되게 우아하고 뭔가 있더라고요. 고고함이 그래서 그게 저는 아, 내가 두 역할이 아니라 남이를 하게 된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정희주 배우님 들어오셨을 때 중전 마마 들어왔다 이거는 인형 왕후 같은 배우가 왔을 때 약간 되게 막 인자하고 막 되게 고고한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사람 채린을 연기하면은 아 너무 색다른 채린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우리 배우님께서 남이를 연기할 때 감독님을 롤 모델로 삼으셨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어떤 모습을 보고 이거 완전 남인데 내가 이거 삼아야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네. 이거 옛날에 얘기하다가 요즘은 좀 숨기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감독님이 좀 힘든 상황이 오거나 그러면은 되게 썩소가 생기시고 한쪽으로 웃거나 이러면서 뭔가 으쌰으쌰 하시는 그런 바이브가 있는데 그거 보고 아 저것이 남이다 하고 저도 현장에서 이러고 다니고 썩소를 여러 번 지어보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 감독님이 어느 순간 너무 과해요 좀 빼주세요 라고 감독님 따라한 건 내 손으로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감독님은 아 저 내가 나랑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 못하셨나요? 이것도 약간 뒷얘기인데 남이 배우의 오리 배우님이 저랑 약간 인연이 좀 되게 많아요. 어머니 고향이 제 고향이고 아무튼 약간 좀 충청도 출신에 네. 그래서 충청도 출신의 방어력이 센 사람들이 허세를 부리나? 하는 게 이미 있으시더라고요. 저랑 굉장히 비슷하게 떡소 저보고 했다고 하시는데 전 이미 봤고요. 그렇구나. 네, 그 오디션 동영상을 이미 많이 이렇게 하시는 거를 많이 봤고 네. 좀 뭔가 있을 때마다 제스처를 강하게 취하시는데 막 이런 거 하고 막 네. 네, 그런 거 막 해가지고 바보도 보스인데 이 사람은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서로 이제 네. 보면서 아 좀 너무 네 너무 많은데 약간 그런 생각. 혹시 그 촬영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나요? 아 촬영하면서 네. 기억에. 뭐가 있어요? 너무 많죠.
제가 그 스크린 사진을 보니까 한번 되게 진하게 웃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저 내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잡고 이 현장은 무너지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내 굳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엄청 잘 웃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화 찍으면서 한 번도 못 했다가 우리 불놀이 할 때 있잖아요. 저는 불놀이라고 하고 약간 불장 되게 비싼 불장은 한번 했다는 심정인데 그 장면 찍을 때 나비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엉덩이를 막 흔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선우도 그때 환하게 웃고 물론 이주신 텅빈 눈으로 오는 거 이런 채로 서 있어야겠지만 약간 가끔씩 나비가 춤추는 거 어깨가 들썩이긴 하더라고요. 촬영할 땐 아닐 때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 장면 향해서 좀 달려왔고 기분이 좋다. 그리고 이 순간에 셋 다 이주씨도 어쩌면 체리티 역할을 이제 놓을 수 있으니 좀 편해졌을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세 명 다가 좀 같이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 스케일 사진 보면서 제가 진짜 떼지게 웃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장면이 혹시 예산 가장 많이 들어간 장면인가요? 그렇죠. 저희가 그 DJ 불꽃이라는 대전 쪽에서 일하시는 그 DJ 불꽃 박사님이 있거든요. 추억을 디자인한다. 우리는 불꽃을 터뜨리는 게 아니다. 이런 뭐 캐치프레이즈를 거신 분한테 특별 약간 주문을 해가지고 불꽃을 많이 사서 뿌렸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돈이 많이 든 장면. 네. 혹시 배우님들은 뭐 있나요? 기억나는 거? 가장 웃음이 많이 터졌던 촬영이라고. 불꽃놀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유일하게 마음껏 성우가 조금 웃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장면이었고 그래서 그때는 나미의 춤을 보면서 웃을 수 있었고 또 이주가 옆에서 언니들 나도 웃고 싶어 계속 나도 웃을 수 있는데 나도 웃고 싶어 근데 나도 잘 웃는데 혼자 계속 못 웃고 저희는 너무 즐기고 이래서 이주를 약간 놀리는 재미도 있었고 그냥 세 명이서 되게 많이 친해졌고 또 지금도 너무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뭔가 진짜 세 명이서 노는 느낌이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정희주 배우님께서 저는 그때가 왠지 모르겠는데 그 계절 그 날씨가 엄청 추웠거든요. 그 계절에 비해서 분명히 엄청 겨울 12월 1월 같은 겨울 시기가 아니었는데 너무 추웠어요. 근데 감독님 친한 이제 친구분들께서 분식차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랑 그 어묵 국물이랑 그 먹은 날이 진짜 잊혀지지 않고 진짜 맛있었고 추운데 먹으면 막 그 더 맛있잖아요. 그 기억이 진짜 아직도 여전히 감사하고 진짜 맛있었어요. 저도 그거 하니까 떠오른 건데 그 PD님이 거의 요리사처럼 뭐 카레부터 해서 소시지 막 이런 것들을 하나 둘 만들어가지고 저희 이렇게 계속 먹여주시고 그러셨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고구마도 몰래 이렇게 구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모정 감독님께서 사주를 볼 줄 아신다고 사주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만나는 분들마다 사주를 좀 받으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새 배우분들 사주도 받으셨는지 제가 그 사주라는 거를 뭐 잘 볼 수 보진 못하지만 이렇게 입력해서 넣으면 뭐라고 뜨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대충 MBTI처럼 아주 대충 파악하는 편인데 아무나 안 봐주고요. 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만 네, 그 저희 배우님들을 봤을 때 되게 신기하게 사주의 오행이라고 있거든요. 목화 토금수가 있는데 세 명 다 완전히 다른 성질인 거예요. 효린 씨는 금의 성질이고 이주 씨는 불의 성질이고 또 우리 씨는 풀의 성질, 나무의 성질인데 이게 제가 그 캐릭터 배역을 맡긴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그
우리 씨는 나플라플 그 휘청휘청하는 약간 갈대처럼 되게 여린 듯 보이지만 생명력이 진짜 강한 존재일 것 같고, 소린 씨는 되게 단단하고 심지가 굳은, 그렇지만 겉에서 볼 때 누군가 움직이려고 할 때 절대 안 움직이는 자기만의 단호함이 있는 사람, 이 효린 씨의 성질이었고, 그리고 이주 씨는 되게 활활 타오르는 불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되게 다정하게 밝혀주는 촛불이기도 하거든요. 어두운 곳에서 나한테 희망이 되어주는 유일한 빛 같은 존재이기도 해서 이 세 명의 그 캐릭터들이 사주 오행이 제가 이분들한테 봤던 혹은 그걸 믿고 있는 어떤 그 성격들이랑 되게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나 사주도 잘 모르는 이런 생각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화 캐스팅 하실 때는 사주부터 받아보셔야 되는데 일단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것부터 파악을 먼저 해야겠네요. 네. 새 배우분들도 나이대도 비슷하고 또 계속 같이 출연한 장면이 많아가지고 재밌게 촬영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촬영하면서 나눈 대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나요? 뭐 잘 안 풀릴 때 서로 많이 조언도 해주고 그랬다고 인터뷰에서 봤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말이라든지 효리 씨가 막 응원해줄까? 남이가 무서워. 아 그냥 저희는 잡담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세 명에서 계속 붙어 다니고. 세 명이 아니라 사실은 성훈 선배님까지 합쳐서 네 명이서 계속 우르르 몰려다니고 네 명이서 맨날 모여 있고 네. 또 쉬는 시간 되면 또 아역 배우 친구들이랑 또 놀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순간순간 즐기고 이제 다 지나간 네. 네. 체린이가 네. 사실은 너무 이주가 너무 착하거든요. 그래서 이입을 해야 되는데 별로 안 착해요. 정이주로서 보여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기도 하고 막 그 정도로 너무 친하게 잘 지내던 것 같아요. 막 사실 연기를 엄청 진지하게 막 한다든지 잘 안 그랬고 그냥 잡담을 많이 떨었고 연기 얘기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이 정도? 혼자 하고 있어. 망한 것 같은데? 아닌가? 막 이런 정말 굉장히 수준이 낮은 대화? 그냥 애들 같은 대화를 좀 많이 나눠가지고 혹시 오울이면 비슷한가요? 그냥? 저도 비슷하긴 한데 저는 사실 진지하게 연기에 대해 얘기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것 같아. 그렇게 감독님 말이 이런 거 같지? 이러면서 진지하게 했다고 그렇습니다. 오은희 배우님만 혼자 굉장히 진지했던 아 오늘 이런 얘기 나왔는데 아 역시 연기를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게 너무 즐겁다.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네 그 이거는 또 많이 이야기 하셨을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나 대사 같은 거 또는 이제 이 얘기 너 많이 했다 그럼 이제 서로의 대사 중에 아 뭔가 이거 내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드는 장면이 있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사 잘 썼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봐 주신다는 게 있는데 속상하죠. 제가 자잘하게 넣었던 것 중에는 많이 봐주시는데 저희 스태프들이 저한테 맨날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냐면 저희 맨날 축복 받으실 거예요, 은혜 받으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장난처럼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이주원 배우님 연복 그러니까 혜진이 아빠가 한 대사 중에 그 목사님과 좀 살짝 투덜거리면서 너무 나번에 하겠죠. 약간 그 저희 스태프들이 저한테 배우님들이랑 같이 있고 얘기하고 있으면은 감독님 너무 나보내만 계신 거 아니에요? 그 대사도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유행하는 이런 겁니다. 저는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생각나는 장면은 좋았던 장면은
남이랑 선우랑 이제 다시 수원으로 돌아가면서 남이 제가 남이의 젤리를 하나 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걸어가면서 그래서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바뀌고 지브이 할 때마다 좀 다른 장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생각난 거는 그 젤리 얘기해서 생각난 건데 그 둘이 돌아와서 다시 그 학교에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야 쟤네 둘이 친구야 누나는 친구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못 뛴, 야 어차피 쟤네 못 뛰어 이렇게 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가 되게 좋아요. 그 장면이 되게 좋아요. 아주 잘 지켜주셨어요. 저는 할 수 있어. 저는요, 네. 다 좋아요. 다 좋고. 근데 역시 명대사인 오키오키를 좋아하죠. 좋아해요. 근데 사실 그 프리 단계 때 오키오키 저도 이렇게 약간 선우를 따라하는 식 아키아키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 선우 씨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안 그래도 감독님께서 너무 오키오키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선우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감독님께서 이 영화 구상하실 때 평소에 하시던 상상에서 출발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지역만세에서 이제 남이랑 선우가 처한 상황이랑 비슷한데 내가 너무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 마음 힘들게 했던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 가장 최악일까? 근데 이제 내가 막 분노가 들끓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마저 했는데 이 사람 갑자기 너무 착하게 변화버린 것 같아.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이제 더는 미워하면 안 되나 용서해야 되나? 네, 그 상황이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배우분들은 이거보다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혹시 이거보다 좀 더 최악의 상황이라든가 나는 이 상황이 더 어려울 것 같다 혹시 그런 것 있나요? 너무 질문이 어렵네요. 제가 이 이야기 쓸 때 초반에 떠올린 게 그 가상의 적 실제한 적이긴 하죠. 그 저를 상처하셨던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마주쳤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인사를 할 것 같은 이 기분함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막 이를 안 물고 당당하게 섰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또 천사같이 굴었을 때 짜증난 분노 이런 것도 무력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상했는데 이 최악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출발했거든요. 혹시 마주쳤을 때 혹은 아니면은 마주쳤을 때 어떠실 것 같은지 여쭤볼까요? 아 그럴까요? 그런 사람을 마주쳤을 때 저 진짜 인사를 한 적 있어요. 나도 있어. 예전에 좀 그러니까 좀 멀어졌던 사람이 있는데 길을 가다가 심지어 반말하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친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네, 그래서 집에 가서 벽을 팍팍 부르고 저는 지금 떠올랐는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인사를 일단 시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간을 본다 그랬나 이렇게 하는데 그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계속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인사를 하지 못한 거죠.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서 있다가. 하면서 이제 울면서 집에 갔어요. 이분이 내추럴 본 처음이라니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이면 더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더욱 더 열심히 인사하고
뭔가 더 그래서 그냥 나 스스로 위안을 받고 아. 그러는 것 같아요. 약간 아, 저 사람은 나쁘지만 그래도 나는 네, 예의를 차려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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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역시 단 역시 세 분을 이렇게 착할 수가. 네, 혹시 세 분도 평소에 뭔가 자주 떠올리는 스토리나 뭐 상상 혹시 이런 거 있나요? 네, 아니면은 네, 뭐, 아 이런 역할 내가 하면 되게 잘해줄 것 같은데 그럼 네 또 네 우리가 마이크를 넘기고 보는데 우리 배우님 또 연출도 하시잖아요. 네. 아 없나요? 자주 우리 언니가 여출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장편 쓰시면 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뭐예요? 너무 어렵나요? 네. 네. 저는 판타지 아, 저 공상이나 망상 아니. 너무 많이 해서 주변에서 진짜 너무 심하다 이런 네. 되게 많이 듣는데 저 판타지를 엄청 좋아하고 네. 또 공포 영화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공포 좀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해서 공포 영화도 찍어보고 싶고요. 오. 또 판타지물 이런 거에 뭐 변신하고 이런 거 그거 생각하고 해리포터 같은 해리포터 같은 네, 마법도 마법 부리고 막 이런 네. 아, 이런 역할 맡으면 아 이거 진짜 내가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혹시 이런 거 있나? 아니면 그냥 해보고 싶다. 네. 사실 다 해보고 싶은데 인물이 다층적인 인물이라면 어떤 인물이든 다 해보고 싶은 게임 다층적. 네. 겹이 여러 겹이 그런 인물이라면 그럼 혹시 뭐 이렇게 망상이나 이렇게 상상 같은 건 별로 평소에 안 하시나요? 저는 망상을 잘 못해가지고 잘 못해요.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아, 왜 노력하세요 근데? 뭔가 네. 조금 웃기긴 한데 뭔가 배우라면 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왜 이렇게 그런 성을 아 못하지? 이런 울음이 든 적이 있어서 막 일부러 그런 상상을 막 해보려고 하고 그랬어. 아 약간 인물의 전사나 막 이런 거를 혼자 생각해볼 때 근데 그런 건 사실 이미 나와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누군가 이야기를 만들고 거기서 덧붙여서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건 잘할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어떤 새로운 그런 상상을 잘 못해요. 저는 사실 글 쓰는 거 좋아해서 요새 조금 관심 있는 게 사랑에 대한 거? 그냥 되게 자격지심,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있는 자격지심이나 주변의 사람들 보면 되게 사소한 뭐랄까 비교에 되게 날서서 반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더 사랑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이제 시나리오 그런 걸 써보시고 이렇게 하나요? 네, 써보고 싶어서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호정 감독님께서 혹시 네. 세 분을 또 그 다음 영화에 네. 캐스팅한다면 어떤 역할을 주고 싶으신지 다음 아이템을 요즘에 고민 중인 상황이긴 한데 일단 제가 또 마침 며칠 전에 우리 배우님이 출연하는 또 다른 단편 영화를 봤는데 완전 센 언니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저한테 완전 남인데 그 가죽 잠바 입고 되게 막
되게 하여튼 서슬퍼런 느낌의 까슬까슬한 인간의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빨리 여기 남이섬을 차리는 이분들한테 벗어서 던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열려있는 것 중에 좀 그냥 저마다 생각하면 오히려 효린 배우님한테는 되게 고전적인 역할을 시키고 싶어요. 약간 스칼렛 오하라 같은 그런 비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상황에서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게 있는 그런 인물을 되게 하고 싶고요. 오히려 그 이주 씨한테는 또 본인 같은 것도 아니에요. 인연하고 같지만 인연하고 절대 안 시킬 거야 이런 느낌이고, 되게 씩씩하고 약간 터프한 그런 보이시한 계집애 같은 느낌으로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씨는 나한테 너무 남인데 어떡하지? 계속 깨트리고 싶은데, 그래서 뭔가 굉장히 어제 봤던 거랑 좀 비슷하기도 한데 되게 프로페셔널한 직업인 같은 거? 근데 그 직업이 좀 엉뚱한 거, 뭐 탐정이라거나 이런 거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어떻게 혹시 또 제이가 오면은 함께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단톡방이 있는 한은 네, 솔직하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야기하기 한 30분쯤 좀 지나서 이제 관객분들한테 좀 질문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바로 앞에 처음 제 처음 있습니다. 네. 감독님이 그 지옥 관련해서 뭐 구상 전혀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지옥 관련 3부작을 만드셔도 되게 재밌고, 뭐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고, 배우님들한테는 이게 영화라는 게 시나리오를 받고 또 촬영을 하고 개봉하는 데까지 텀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리잖아요. 시나리오 처음 받으셨을 때랑 찍으실 때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뭐 저도 영화제에서 먼저 봤었지만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그 3단계로 나눠서 그 캐릭터를 대한 느낌이 어떻게 변하셨는지. 일단 감독님 이제 절망 지옥 3부작이라고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이에요. 안 그래도 지옥 만세를 뭔가 좀 더 두 시간 안에 담아내기가 좀 어려웠던 이야기들, 명호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그 교단도 그렇고 학창생활도 그렇고 쌓여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걸 제가 가장 알뜰한 방식으로 담아냈던 것 같거든요, 이 이야기. 그래서 한 4부작 정도로 해서 드라마로 하면 어떨까? 혼자 또 망상을 잘하니까 또 했는데 그 제안을 오히려 전혀 다른 주제라도 그 지옥 3부작?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처음 딱 받았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영화를 찍을 때, 영화가 나왔을 때보다. 제일 처음으로 그걸 읽을 때 그 뭔가 엄청난 설렘과 두근거림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이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가 굉장히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때 시나리오를 처음 딱 읽었을 때 아 이거 너무너무 재밌다, 지옥 만세라는 제목 때문에 너무 궁금증을 안고 읽었는데 그거 제목만큼의 너무나 재밌는 시나리오구나, 나 이거 한번 정말 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촬영을 하면서는 사실은 힘든 일도 너무 많고 또 선우라는 캐릭터가 좀 힘든 캐릭터라서 막 힘든 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뭔가 막 춥기도 하고 또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되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촬영하는 그 순간들이. 그리고 이제 영화가 딱 나왔을 때 처음으로 뭔가를 봤을 때는 처음 볼 때는 뭔가 내 연기적인 거
혹은 막 이런 것들을 막 본다고 제대로 즐기질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 볼 때는. 근데 이제 두 번째 볼 때 드디어 영화를 뭔가 제대로 즐기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쁘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 만날 때 이때가 가장 기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정희수 배우님. 저도 그 새 말해주신 새 지점이 되게 재밌다고 느끼거든요. 영화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나리오 받았을 때의 설렘과 촬영을 할 때의 그 설렘은 다 어디 갔는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너무 고민되고 일어나기 싫고 더 자고 싶고 그런 순간이 또 있다가, 또 편집된 어느 정도 편집된 걸 처음 보는 순간이 이제 잘 녹음이 되지 않은 것들을 따로 영상 보면서 이제 녹음을 하는 때 주로 처음 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찔끔찔끔 이제 보면서 너무 다시 또 기대감이 또 막 올라가요. 막 어떻게 나왔을지 다시 막 차올랐다가 또 진짜 제대로 나온 걸 보고, 아까 효린 언니 말했던 것처럼 내 연기 내가 한 거 보느라고 아무것도 영화를 못 보고 아 저거 왜 저렇게 했지 막 뒤로 돌리면서 아 저 너무 별론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되게 재밌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막 GV도 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 찍을 당시에 어떻게 했었는지 다시 좀 보고 싶어서 대본을 다시 펼쳤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너무 많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생각으로 이거를 했었구나 하면서 저도 다시 좀 봤었어요. 제가 써놓은 것들을. 그래서 아 이렇게 열심히 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언니는 두 번째 볼 때 좀 그래도 괜찮아졌다 했잖아요. 저는 일곱 번째 봤을 때 이제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오늘이 일곱 번째인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 저는 일곱 번째 봤을 때 이 영화를 처음 본 그런 기분이었어요. 다들 사실 서로의 연기를 볼 때는 되게 칭찬도 많이 하고 하셨을 텐데, 본인의 연기에는 되게 좀 엄격하게 아 좀 더 잘할 걸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 봤을 때는 와 그냥 남이밖에 안 보이긴 했어요. 남이라는 캐릭터를 내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지? 내가 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나?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두려움이 컸었던 것 같고, 촬영할 때는 사실 우리들의 관계가 되게 저는 거기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선우랑 있을 때 재밌었고,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저희 채린이가 나 엄마 때문에 그런 거니까 간증 한 번만 해주라 하면서 펑펑 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진짜 저희가 이렇게 앞에 앉아있고 채린 이주가 여기 앞에 앉아있는데 그냥 막 리허설 같은 것도 딱히 없었고 그냥 했는데 이주가 앞에서 우니까 해야지 라는 반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찍고 플레이백을 보는데 그 효린 언니가 보면서 또 이러면서 되게 서운했어요. 너 저런 표정으로 저렇게 쟤를 보고 있었어? 하고 잠깐 삐지고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가 점점 진짜 쌓이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얘가 울잖아 이렇게 정말 남이처럼 얘기하게 되고, 이런 순간들이 그 현장에서 정말 그냥 살아있었던 것 같아서 재밌었고, 끝나고 나서 촬영한 걸 봤을 때는 저도 제가 연기를 아이고 약간 이러면서 봤다가 몇 번씩 보면서 저는 오히려 남이의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보다가 어느 순간 선우의 입장을 보게 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선우 책이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의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연기를 보면서 아 어쩜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분들만 이렇게 여기 모였을까 생각했는데 되게 신기한. 혹시 그러면은 나 딱 이 한 장면만 딱 한 번만 다시 찍어보고 싶다 그런 거 있나요? 질문 좀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생각하게 재밌는 질문. 지브이 다니면서 정말 비슷한 질문들에 되게 비슷한 대답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새로운 질문이구나 생각할 시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관객분도 그렇고 네. 네, 너무 재밌는 질문인데 아 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역시 매 순간 되게 네,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했던 것 같아서 뭐 물론 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마음에 드는 들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근데 그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래서 별로 네, 그냥 즐겁게 즐겼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우리의 그 관계성을 지금 실제 이 관계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 다시 찍으면 어떨까? 영화가 어떻게 될까? 우리 연기는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의 과정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망상 잘하시네. 많이 늘었나봐요 제 망상 실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친한 그 정도와 감독님과의 그 어떤 그런 유대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과거로 돌아가서 다 다시 찍으면 어떨까? 이런 다 다시 찍고 싶어. 지금 뭐야? 핸드폰을 떨고 있다. 저는 딱 두 장면 그 선호 때 사과하던 두 장면들을 다시 찍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정말 보면서 늘 간절합니다. 뭔가 어떻게 그래요.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엄청 많은데 감독님 한 분. 너무 저의 시야가 되게 네. 네, 영화 마지막에 오키오키가 나오기 전에 황선우가 그 자전거 타고 멀어지는 걸 보면서 네, 그 송나미가 부를 때 렌즈가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송나미가 지금 울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 회장에서 그러고 좀 이건 제 망상일 수 있는데 혹시 황선우는 이미 예전에 자살을 완료한 상태고 그래서 이게 황선우가 아직 살아있었으면 내가 이와이와 같이 이걸 해서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미 조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흘려진 것 같아서 그 눈물, 아니 그 필터가 흘려진 장면 보면서 진짜 2회차부터 계속 별 생각을 가면서 생각이 다 달라지고 이상하게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 장면 찍으면서 네, 송나미 캐릭터랑 그리고 황선우 캐릭터 배우분들 어떤 생각하셨는지 황선우 배우님은 얘가 지금 왜 이렇게 일탈락 됐는데 나 이렇게 애타게 부르나 봐면서 무슨 호기심 무슨 생각이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런 의도가 있긴 있었어요. 그 죽었을지도 모른다라는 망상 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뒤집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남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이 처음으로 헤어지는 계속 나란히 가다가 한 방향을 보고 가다가 두 사람이 등을 돌리고 처음으로 멀어지거든요. 그 엔딩 장면에서 그때 그 선우의 뒷모습 멀어지는 뒷모습을 봤을 때 같이 함께 해왔던 여정들이 계속 나란히 걸어왔던 지금까지의 기억들이 있을 거고 만약에 처음에 우리가 이곳을 떠나기 전에 계획대로 했다면, 성공했다면 나는 선우의 진짜 모습을 몰랐을 거고 여전히 나한테 황구라로 남아있을 거고
정말로 저 친구 사라졌을 수도 있었겠구나. 서로 친구가 아닌 친구를 시작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는 채로 영원히 저 뒷모습 못 봤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막 두려워지고 슬퍼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스아웃이 눈물에 대한 표현 같은 것도 별로 맞지만 그런 아득해지는 느낌, 저 뒷모습이 사라져가는 느낌 그거를 하고 싶었고, 저한테 그 장면에서 중요한 거는 그 나미가 다시 한번 겁을 먹었던 그 느낌과 동시에 선우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달려오는 거, 자기 발로 포커스가 맞는 곳으로 자기 발로 열심히 해서 포커스가 맞게 딱 오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어쨌든 나미와 선우가, 특히 선우가 나미에게 어떤 용서를 해준다거나 너 그거 내가 나한테 잘못했던 거 너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식의 표현은 안 했는데 좀 그게 대답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사람이 여전히 아직 영화가 끝날 때까지 너랑 나랑 단짝이야 우리 친구야 라고 막 선언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걸 선우가 대답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셨죠 그거를? 이 장면을 굉장히 초반에 굉장히 초반이라 하면 사실은 제일 처음에 4회차 굉장히 초반에 찍었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걱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거를 우리랑 찍으면서 굉장히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영화를 끝까지 뭔가 찍을 수 있었다 싶을 정도로 거기서 그냥 실제 오울이라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큰 뭔가를 받았고 또 남이와 선우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힘을 받았고 또 거기서 남이가 제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남이를 위해서 달려왔던 것 같아요. 대답을 하고 달려왔고 이제 떠날 때 다시 갈 때 그제서야 이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구나 황구라가 아니라 황선우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그 감정 또 굉장히 다양한 그 여태까지 있었던 남이와의 그런 것들을 담아서 달려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되게 초반이었는데 지금 근데 그 사이에 되게 많이 정이 들었었어요. 되게 의지하는 면도 있었고 뭐 재밌었고 그래서 사실 찍을 때 이미 뭔가 애틋해져 버려서 그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고 지금 들었던 생각은 뭔가 약간 이별 여행을 떠났는데 우리 그래도 또 만날 거지? 라는 마음? 그런 뭔가 두려움과 하지만 설레임과 확신을 받고 싶었던 마음들이 되게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했던 것 같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거 저도 너무 긴장을 해서 그거 찍고 나서 갑자기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우 따로 찍는 그 뒤에 씻는 씬이어가지고 바로 숙소에 가가지고 약을 먹고 그 반신욕을 빨리 해서 약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아볼까요? 여기 여자. 네. 저는 세린 역을 맡았었던 정혜주 배우님께 궁금해서 있는데요. 남이한테는 직접적으로 미안해 남이야 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름까지 부르면서. 근데 선우한테는 끝까지 선우 이름 부르지 않고 뭉뚱그려서 내가 미안했어 라고 사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미안했어 라는 대사 안에 선우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한 감정이 과연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 유서 전해줄 때 말씀하시죠. 그게 진심이었을지 아니었을지는 사실
관객분들이 보시는 것에 따라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겠지만은 그 체린이를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체린이는 늘 진심이었습니다. 늘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원하고 진심으로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죠. 멀리서 보면 과연 너가 원하는 게 맞니?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사과를 하면서 너가 어떤 걸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태도가 맞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사실 체린이 입장에서는 매 순간은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 마지막 장면에서의 대화는 조금 앞에서의 말들과는 조금 다른 게 그때는 이제 체린이도 뭔가 이 친구들에게서 원하는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그래서 할 말도 한마디도 없잖아요. 뭐 원하는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체린이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체린이가 유일하게 이 두 친구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고 그냥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근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해야 될 것 같은 그냥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네. 그래서 그 차이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네, 아쉽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네,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지용한테 이미 뭐 인사 찍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더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변에 많이 지용만도 너무 좋은 영화니까 꼭 같이 보러 가자 이렇게 많이 네, 영업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독님하고 이제 새 배우분들 뭐 혹시 앞으로의 계획 네, 이제 다들 이제 감독님하고 새 배우분을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영화는 또 다른 마지막 영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관객분들이랑 만나면서 함께 뭔가를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다. 내가 뭔가 만들어도 응원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되게 많이 힘이 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이 기억을 품고 나미아 선우가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저도 이 기억을 품고 다음 마지막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정말 시나리오가 없으면 영화도 없고 관객분들이 없으면 영화도 없듯이 저 오늘 이게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지금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저를 포함한 세 배우들 다 열심히 뭔가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실 수 있도록 원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저도 극장에 와서 이렇게 시간을 떠서 오는 길, 오는 시간 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인지 좀 전 많이 노력이 필요한 사람이어가지고 되게 감사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가시는 길도 조심히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지역만세에서 준비했던 것처럼 더 새로운 캐릭터와 인물들로 진심으로 찾아뵙길 원하고 그리고 N차? NN차? 막 이렇게 하신 분들 있는데 솔직히 약간 질문하면서 조금 이미 정이 든 기분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 와주시고 지금까지 자리에 앉아 있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돌아가시는 길에 의미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죄송한데 저희가 다음 일정 있어가지고 사인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죄송해요. 저희 다음 일정 있어가지고 바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